평고마비의 계절, 요즘 맛있는 음식들 너무 많잖아요. 요즘 들썩들썩 움직임이 폭발했다는 이 음식. 아, 음식이 아니라 가격이? 한 공기에 220원이라고요? 귀농 귀촌 열풍 속에 국산 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상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 아닌가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고 불릴 만큼 예로부터 아시아권의 주 식량은 쌀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서로 자기네 쌀이 먼저다 다투기 시작했죠. 1993년 마오쩌둥의 고향인 중국 호난성에서 기원전 9000년에서 11000년 된 쌀이 발견되면서 쌀의 기원은 중국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1994년 청주 오창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시작하면서 1997년 합동 발굴팀이 탄화된 벽시 127토를 발굴하게 되는데요. 발굴팀은 이 벽시를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을 위해 서울대와 미국 지오크론 연구소로 보냈고 무려 기원전 13000년에서 15000년 된 벽시로 판명나게 됐습니다. 학계에서는 난리가 났죠. BBC가 2003년 소로리 벽시를 최초의 쌀로 보도하면서 야생변지, 재배변지로 학계에선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단순 채집인지 첫 농경 생활의 시작인지에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 소로리 벽시는 야생벼와 농경벼의 과도기의 특성이 있고 벽시를 확대한 결과 잘린 흔적이 있었기에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재배벼라 발표했습니다. 농경의 시작을 다룬 한국사와 세계사가 다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과 몇몇 학자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추가적인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 교과서에 아직 실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우리 쌀이 최근 눈물 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데. 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진짜 이거는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키운 쌀이거든요. 뭐라고 진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에. 100g 밥 한 공기에 필요한 쌀 가격을 따지면 220원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산지 기준 쌀값은 80kg이 지난해 10월 21만 7천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17만 5천 원으로 19%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쌀값은 지난해 10월보다 약 19%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격 하락은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에 많은 농민들이 집회에 나섰는데요. 집회에 나선 농민단체는 지난해 대비 쌀값이 20% 가까이 폭락했다며 매년 들어오는 40만 톤의 수입 쌀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쌀값 폭락의 원인을 과잉 생산이라고 주장하는 등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매년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남은 재고의 영향이 있겠지만 과잉 생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3대 육류의 소비량 추정치는 60.6kg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나타났는데요. 쌀 소비량 감소의 원인을 5가지 정도로 추려보면 위와 같은 양상을 띱니다. 최근 건강관리 및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저탄고지를 추구하는 식문화가 자리 잡았는데요. 그 때문에 채소, 육류들의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죠. 또한 밥심으로 살던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간편한 인스턴트 식사와 빵과 면 등의 밀 제품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도 가루쌀 개발 보급에 나섰는데요. 정부가 가루쌀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에 나선 건 수입 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밥쌀 생산을 가루쌀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밀가루 제품이랑 똑같다고 맛이 느껴졌고 블렌드 테스트라고 한다면 전혀 못 맞출 것 같은 맛이고 맛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은 수요가 있는 빵, 면 등 밀가루를 사용하는 음식들을 쌀가루로 대체 소비량을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우리 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최초의 쌀의 민족인 우리나라.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